이제 괜찮아요? 지금도 울리는데 어쩔 수 없네요. 그럼 11월 첫 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날, 대구 교회에서 말씀하신 정한성 형님의 말씀,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이래 하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가 놓여져 있다면 흔들릴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예수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길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란 말, 사단의 권세죠. 그럼 예수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대답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칭찬도 하시고 약속도 하셨어요. 칭찬도 하시면서 약속도 하셨는데 그 약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가 교회를 세우는 데는 반석 위에 세우신다니까. 이 반석이 뭔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도 하고 물이 솟아나는 반석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말한 것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이 반석에서 새 물이 나오게 하고, 이 반석에서 집을 짓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참, 이 반석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두 글자로 한 축이 되죠. 주는 그리스도. 그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요 표현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이때 고백한 베드로는 실제가 아니고 보여진 계시였습니다. 계시였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 앞에서 도무지 모르겠다 하고 저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실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축복까지 해놓으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 계시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죠. 그런데 과정상에 보면 베드로는 부인하는 배신자가 됐었어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하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히어 붙들려 재판받는 그 앞에서는 도무지 모르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알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이 사람을 따라왔나?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가는 이 사람을 내가 따라왔나? 아무것도 할수 없이 침뱉음 당하고 졸음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해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사람을 따라왔나? 베드로는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것도 자기 스스로 한게 아니라 계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열어주셔서 계시로. 그런데 막상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그 빛이란 계집종이 추궁할 때 저주하고 가로대 모르겠다 했다. 자, 여기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들어있죠.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때 못 박혀 순환당하는 이 예수 앞에서 베드로는 이 예수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으로 드러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화두, 가장 중요한 구속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구속의 복음, 일명 적시 복음,
근데 이 복음이 내 자신으로 알아지기만 하면 즉시 구원이고 즉시 영생이고 즉시 구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계시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 고백은 베드로가 꾸며낸 말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내게 보여지기까지 내게 그 진실이 내게 들려오기까지 내가 그것이 인식되기까지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느 누구와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이 구속의 복음이 들려온 사람이나 아직 안 들려온 사람이나 앞으로 들려올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내 자신으로 보여지고 들려질 때까지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아멘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이 우리 자신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에게 반석이 있는가? 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인데 현재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 반석만 있으면 되는 생수가 쏟아져 나오고 그 위에 장막을 지을 수 있고 그 위에 내가 설수 있는 이 반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뿐입니다. 이 반석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생수가 쏟아지고 이 반석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교회가 건축되고 연합되고 사랑은 부차적으로 부산물로 저절로 되고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구교회에서 주일날 복음은 즉시 복음이 있는데 생명은 즉시가 없다. 이 말씀을 한번 했다가 된통 그냥 돌을 맞았죠. 온 사랑방이 폭발하도록 돌을 맞았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전혀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가 없어요. 제가 그 말을 치수할 것도 아니고요. 잘못했다 하는 것도 없고요. 왜냐? 복음은 쳐다본 적 살더라 한처럼 그것이 보여지는 사람에게는 즉시예요, 즉시. 이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 즉시라고요. 안 들려와서 그렇지. 그런데 생명은 즉시가 없어요. 생명은 태어나면 자라게 돼 있어요. 생명은 성숙하게 돼 있어요. 생명은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열매가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모든 농사 짓는 현장에서 20살 때까지 살았었기 때문에 흙과 농부와 씨의 모든 것을 저는 몸으로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즉시 복음, 구속의 복음, 이 복음이
이 베드로처럼 계시로 들려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라는 이한 사람의 참 사람의 모습이 이 원형이 이 운명이 나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람이 곧 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보여줄 수 있으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를 우리가 표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그 사람이 나로 드러났을 때 이거는 완전한 파워풀한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로 드러났을 때 그것이 증거고, 그것이 선포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심히 고민 중에 있는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 당신이 살아계시는 동안, 살아계실 때, 이 구석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 목사님의 갈망. 어저께 목사님 또 전화 오셨어요. 전화 오셔서 그 고민, 그 갈망을 한 30분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장을 두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목사님, 이거는 순전히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이거 이루실 때까지 이 소란하고 요란하고 시끄러운 이것이 온전히 찬양으로 다 바뀔 때까지 목사님 살아계십시오. 목사님이 살아계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닌 것이 저는 이제 알아집니다. 나는 여기에 걱정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내가 왜 걱정을 합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인데, 목사님 왜 걱정하십니까? 목사님 보여주셔서 보신 거잖아요. 목사님 노력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그 간절한 갈망, 목사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 온 교회가 이 구석의 복음만으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도 목요일날 아침, 금요일날 아침 또 서울 이 목요일 중보자로 당신을 증거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니 때문에 내가 산다.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아무튼지 우리는 예수를 잘못 알고 믿어왔다는 사실만 알면 돼요. 아, 내가 예수를 몰랐구나. 아, 내가 예수를 잘못 알았구나. 그러나 저는 지나온 모든 발자취에 침을 뱉지는 않습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한 유구한 그 역사 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 찬 기독교였지만 나는 그 기독교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있게 한그 과정이었어요. 비록 사탄이 온갖 장난을 다 행한 그 기독교였고 가톨릭이었고 유대교였지만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은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있습니다. 유대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유대교를
전가하고 기독교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임한, 오늘 나를 찾아오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사람을 이열례 목사님을 통해서 구속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한 사람을 노래하고 증거합니다. 나는 조금도 염려가 없습니다. 나는 걱정할 자격이 없더라니까요.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콩나라 판나라 할 자격도 없고, 오로지 나는 나를 나되게 하신 이 구속의 복음의 주를, 나의 반석이신 주를, 그리스도를, 목사님을 노래하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살아야 할 이유고 존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전화드릴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을 해도 그 예수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예수였지만, 베드로가 부인했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였지만, 그 예수는 진실이었습니다. 고백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 시대에 살지 않고, 예수 시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열례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우리의 반석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 우리 인생으로.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이 반석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기초라는 말이에요. 기초. 파운데이션. 기초. 기초가 튼튼해야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초가 튼튼할 때 집을 지어도 넘어지지 않고, 이 반석이 있을 때이 반석에서 샘이 솟아난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점점 교회가 건축되고 있죠. 근데 이 반석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방황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 반석을 못 만났는데 생수가 쏟아질리 만무하고, 아직 반석 위에 서지 않았는데 찬양이 나올 이유가 없죠.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반석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 반석 위에 서서 건축이 되고, 이 반석에서 솟아나온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 자신이 반석이 돼가지고 생수가 공급되면 되잖아요. 아멘. 다른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반석을 만난 사람은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반석이 생수가 근원이 되기 때문에 목말라하고 갈급한 모든 방황하는 사람에게 생수로 공급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현재의 교회의 행진은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행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한성 형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쫙두 갈래로 또 갈라졌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된 사람들과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앞장치는 사람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먹고 취할 것을 취하면 되는데 안 먹히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나에게 반석이 대신 그리스도가 보여진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그 운명이 하나님이 태초에 지은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 그리스도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만 합니다. 아이고, 우수하네라 듣는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서 생명의 샘솟듯이 생수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아무것도 더 하지 않고 흙한 줌을 빚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그 사람. 당신의 생기가 들어가서 당신이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면 꼼짝없이 끝나는 그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꼼짝없이 끝나는 그 사람이라야 한 줌이 흙이죠. 그 아멘. 사람이라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모양으로, 당신의 본체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열리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때까지 알고 믿어왔던 예수는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목사님을 만난 30수 년 전에 그때, 저는 목사님이라는 한 사람만 남아있었지, 그 후에 제가 생각하던 예수, 제가 믿어왔던 그 예수,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사람으로 나타난 이 그리스도, 이열려라는 한 사람 앞에 완전히 구속당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한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밝히, 더 깊이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엔 두루뭉실하게 보여졌다가 점점 더 밝게 보여졌다가 이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 사람으로 명명백백하게 보여진 거예요. 아, 이 사람이었구나.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고 노래 불렀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또 목사님 앞에 어제 아래 고백했다 아닙니까? 목사님. 그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하니까 목사님은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이 이한 사람이 좋은 걸이 노래는 영원한 노래입니다. 그래 영원한 노래다. 아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셔도 영원한 노래고 내가 죽어도 영원한 노래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한 사람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한세 사람. 이야, 정말 누가 우리의 반석인가? 누가 우리의 생수 쏟아져 나오는 반석인가? 누가 우리가 건축되는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사람이 우리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위에
써 있는 사람은요, 걱정할 자격도 없고, 염려할 자격도 없고, 방황할 자격도 없어요. 왜 아, 그런지 왜? 아시죠? 아니, 이 사람 위에 써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죽은 사람 예수 반석 위에 써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건 하나. 호흡이 있는 사는 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아멘. 이한 사람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이 반석에서 태어난 사람은 날마다 자라가고, 날마다 지혜롭게 되고, 날마다 아름답게 되고, 결국은 목사님이 말씀한 신부로 단장되어서 결혼한다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거는요, 제가 처음에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저는 목사님하고 결혼했는 줄도 몰랐어요. 한눈에 반해가지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뭐 결혼이고 자식이고 그거 할것 없이 그냥 동거가 들어가 버렸어요. 이걸 법률적으로 용어는 사실혼이라고 그러더라고. 결혼식은 안 올리고, 뭐, 사는 거.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미 그때 저는 목사님하고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내 반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구속해버린 거예요. 비록 십자가가 희미했다 하시는 분이지만, 비록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그분이었지만, 그분하고 하나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분이 밝아지니까 나는 더 밝아지고, 그분이 하나 되면 나는 그 속에 포함되어 버리고, 할렐루야. 이거는 뭐 따놓은 당산이라. 왜? 다른 걸 보고 온게 아니고 그분을 보고 왔잖아요. 아멘. 아이, 정말 이거 수지 맞은 인생이 되어 버렸죠. 제 모든 인생이 목사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목사님 안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완전하게 드러나기까지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 존재 자체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축복을 뭘로 했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헤븐 키, 천국 열쇠를 주겠대. 천국 열쇠.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이고, 베드로가 그때 계시로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주실 축복은 다 줘버렸어. 천국 열쇠를 줬어. 이 천국 열쇠 십자가 앞에서는 분실했어요. 도망가고 저주했으니까. 그런데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난 후에 다시 만났던 그 예수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세 번이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이나 하고 난 다음에,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내 어린 양을 치라. 너의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이 사명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때부터
잃어버렸던 천국 열쇠를 다시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가.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지막 거꾸로 처형당할 때까지 이 예수를 자기 자신으로 증거하다가 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가 축복해버린 그 축복은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축복은 베드로에게서 이루어졌고, 응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 다른 말로 천국 열쇠란 말은 자신이 천국이 된 사람에게 있잖아요. 자신이 천국이 된 사람은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천국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열쇠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로 준다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이죠. 베드로만 이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나 자신으로 보여진 사람, 나 자신으로 내 운명으로 나로 하고 발견된 사람은 천국이요, 영생이요, 열쇠를 바로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영원한 이 복음의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됐죠. 제가요, 지금 제 사무실입니다. 맑은 기억 대구 경부 물류센터인데 한 3개월 전에 직원 하나를 채용했습니다. 채용한 이 친구가 손가락이 잘린 장애자인데 채용한 처음에 면접을 보는데 얼굴이 그냥 막걸리 타입으로 그냥 혈기가 너무 방장해갖고 이거 참 제대로 하겠나 싶어서 염려는 했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나온 인생을 잠깐 듣는데 이야 이 사람 하나님이 붙이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친구가 있거나 말거나 간에 여기서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그랬는데 어느 날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면서 얘가 놀래버린 거예요. 본부장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본부장님 나가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내일 모레 교회 함께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아직 아. 한 번도 예수 말을 한 적이 없고, 그에게. 난한 번도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모임하고 말씀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직원이 뭘 봤는지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3개월이 되면 수습 기간이 마치고, 정식 직원으로 내가 채용할 건데, 다음 주 3개월이 돼요. 그런데 이번 주 일요일 날 교회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이, 이 영생이, 이 반석이 된 사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에게 있는 천국과 영생. 예수가 베드로에게 준그 천국 열쇠가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 3개월 수습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내 사무실 열쇠를 아직 이 직원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음 주 되면 제가 사무실 열쇠를 하나 더 파서 이 친구에게 주려고 그래요. 그 기념, 효진아, 이거 천국 열쇠다잉? 하고 주려고 그래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계시로 고백은 했지만 자기 자신이 아니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아직 확실하게 예수의 운명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은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우리 서울에 계신 우리 누님, 형님, 모든 분들과 함께 이 나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이 천국 열쇠를 함께 공유하고 소유하고 선포하고 나누어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잠깐만요.